네,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서 6월경에 그 국회 개정 의견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예, 그 내용으로 보면은 선거운동에서 어떤 기회균등, 그리고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확대, 선거비용의 투명성 강화, 이런 부분인데, 기본적인 원칙은 이 유권자 중심의 어떤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, 참정은 행사 방법 확대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들어갑니다. 다시 말해서 어떤 규제보다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높임에 의해서 이 투표의 어떤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투표를 높이겠다. 뭐 이런 어떤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번에 가장 그 획기적인 개정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게, 하여간에 그 요즘 이 정치 신인과 현역의 어떤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 제도가 있습니다. 이게 뭐 대통령, 국회의원, 그리고 그 광역단체장, 기초단체장, 이 지방의회에 따라서 제한 시작한 시기가 좀 다르죠. 180일, 120일, 90일 뭐 이러한데, 이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상시적으로 예비 후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, 다시 말하면 이 선거일 사전선거운동 제안을 어떤 터는데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비 후보 제도도 상당히 그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.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이 선거기간 13일, 14일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는, 다시 말하면 현역과 정치신인 간의 선거운동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했죠. 이게 그렇지만 예비후보자 제도에서 숨통을 좀 트였는데, 이제는 예비후보자에서 상시 등록이 가능함에 의해서 사전운동 그 기간이라는 부분들이 그 형식적으로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 없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. 하지만 지금도 이 명함 나누기라든지, 예를 들면은 그 어깨띠라든지 제한적인 방법만 그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우리 국민이 이 선거 운동에 있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후진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. 정말 우리는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이룬,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어떤 대한민국으로서 보면은 선거운동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매도 안 되는 한두 나라밖에 없는 사전 선거운동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규제가 심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갔다가 차제 국민의 알 권리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. 이제 우리의 국민의 민심이라든지 민도는 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는 후보들은 결코 유권자와 국민들이 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를 갖다가 보다 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갖다가 자유롭게 그 할 수 있는, 그리고 후보자도 어떤 이 유권자들한테를 쉽게 만나고 자기의 정책 정견을 갖다가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제 여야의 어떤 이 함께 국회 차원의 정치세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선거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